안녕하세요. 애틀란타 애틀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저희 가게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저희는 카페테리아라 그래서 건물 안 샌드위치 샵이에요. 미국 애틀란타의 건물 안 카페테리아 샌드위치 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. 준비되셨죠?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4층짜리 작은 건물 하나와 6층짜리 건물 두 개가 있는 빌딩의 안에 있는 작은 샌드위치 샵, 카페테리아라고 부르죠. 예. 보통 샌드위치 샵하고의 차이는 모든 샌드위치를 다 팔고 그 샌드위치 외에도 하루에 한 두세 가지씩 핫푸드를 팝니다. 핫푸드라고 하면 저희 밥 반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메인 한 가지에 사이드 메뉴, 즉 반찬 두 개를 골라서 먹을 수 있게끔 해서 판매를 합니다. 그게 카페테리아와 일반 밖에 있는 샌드위치 샵의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이 카페테리아는 또 쉽게 생각하면 구내 식당이라고 보셔도 돼요. 카페테리아 비즈니스는 아침 7시에 오픈을 해서 보통 3시, 2시 반이나 3시면 문을 닫아요. 그래서 오후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. 대신 이제 장을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. 뭐 물건을 물론 다 주문, 오더를 해서 재료들을 쓰기도 합니다. 그렇지만 이제 마진을 좋게 하기 위해선 직접 장을 보러 다녀야 하니까 그건 자기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. 오후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건들을 다 오더해서 쓰면 되고 또 시간이 좀 남거나 좀 더 돈을 벌어야 한다. 그럴 경우에는 직접 물건을 사다가 쓰기도 합니다. 아, 조지아의 가을이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뒤에는 주차 빌딩이 있고요. 여기도 이렇게 주차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샌드위치 샵, 빌딩한 샌드위치 샵 카페테리아를 운영을 할 때는 이런 주차장에 차들이 얼마 정도 있는지를 봐야 돼요. 여기 주차장에 있는 차 대수를 세면 거의 정확하게 빌딩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되거든요. 매니지먼트에서 정확한 인원수를 말해주지 않아요. 그래서 샌드위치샵을 인수할 때는 저희도 한국처럼 권리금이라는 걸 줘야 되거든요. 전주인한테 권리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사실 매상을 많이들 속여요. 여러 가지 방법으로.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걸 파악을 하려면 차가 어느 정도 서 있는지 또 여러 번 방문을 하면서 차 대수를 쳐보고 실제 매상도 체크하고 매상의 한 20%는 허수가 있다고 봐야 돼요. 물론 뭐 저도 속여서 팔아야지 이런 생각은 하진 않지만 장사가 잘 될 때 반짝하는 시기들을 대부분 다 알거든요. 그래서 그때 또 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장점이라면 또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해요. 굉장히 안전한 게 장점이고요. 또 근무 시간이 짧다는 거 그리고 안전하다는 거 그런 게 장점으로 둘 수가 있고요. 또 뭐가 있을까요? 네, 유틸리티 비용이 굉장히 싸요. 빌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물값, 전기값 이런 걸 받지 않아요. 그냥 렌트비를 받기는 받는데 굉장히 싸게 받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 렌트비가 400불? 40만원 정도 한 달에? 예. 그러니까 렌트비가 싸고 일찍 시작하지만 일찍 끝난다는 거. 그리고 건물 안에 사람들이 다 고객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친절하고 깨끗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단점이라 그러면 장점이자 단점이에요. 빨간 날.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빨간 날은 저희도 같이 쉬어야 돼요. 쉬니까 좋죠. 그런데 그만큼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아, 이 가을을 보내기 아쉬워서 사진에 담아보면서 카페테리아 비즈니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저 안쪽에 저희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. 간단하게 카페테리아 건물 안 샌드위치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요. 궁금하신 비즈니스에 관련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시리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